원츄 안녕하세요. 13기로 뉴질랜드에 다녀온 최은경 김혜림입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해외 봉사를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조개잡이 사건입니다.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지부장님께서 저희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저희가 너무나도 바다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바다 가자고 지부장님을 이렇게 쫄랐는데 인근에 세익스피어 해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자고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온 분유수컷 단원 친구와 저하고 혜림이 언니랑 그 바닷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바닷가를 봤는데 진짜 구라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살아있는 많은 조개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자연이 깨끗하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구나. 물도 깨끗하고 예쁘게 생긴 조개들이 모든 곳에 쫙 흩어져 있는데 박스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잡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창 조개를 잡고 있을 때 지부장님께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조개를 많이 담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이제 낑낑 대면서 이제 걸어갔었어요. 이제 바다를 지나 육지에 도착해서 딱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경찰 두 명이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너 이거 확인해봐도 되겠냐 말하길래 저희는 당연히 확인해봐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이제 당연하듯이 확인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관이 이제 갑자기 그 조개를 다 부어 놓더니만은 10개씩 묶음으로 다 세는 거예요. 그 개수가 무려 1,000개. 3명에서 잡은 조개 개수가 1,000개였던 거였어요. 경찰관이 하는 말이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면서 너희 만약에 너희가 이 나라 사람이었다면 바로 법정 가는 일이었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명씩 다 경찰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불러서 한 명씩 신원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 나이는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하나씩 자세히 조사를 하는데 점점 자세히 조사할수록 저희 마음에서 불안하고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쫓겨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제 꿈이 경찰인데 순간 이제 드는 생각이 내 범죄 기록 선상에 빨간 줄이 끊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세 명에게 편지가 날라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지난번에 조개 사건 때문에 이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 건데 돈이 한 사람당 500불씩이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50만 원이니까 총 150만 원인데 그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돈도 안 가지고 왔고 저희가 과자 하나 사 먹으러 5달러만 있어도 행복해가지고 막 가고 그렇게
물질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500달러라는 1500달러니까 너무 저희한테 크게 느껴지고 진짜 꿈만 같았어요. 꿈이라는 게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 하루는 지부장님께서 저희 단원 3명을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가 이곳에 해외 봉사를 하러 왔지? 죄인이 돼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러 온 게 아닌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이런 돈이 있다면 저희가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 여러 청소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저희 실수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정을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고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하는 순간 현지 뉴질랜드 분이 너희 편지 써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여기는 법치국가라면서 한번 정해진 판결은 더 이상 번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내용에는 저희는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하러 온 한국 대학생이고 뉴질랜드 법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조개를 잡으러 간 것이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조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드디어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이해해주는 편지가 도착하면서 마지막에 탕감해주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500불씩 총 1,500불이 면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희가 정말 너무 기뻐서 다 같이 박수치고 환호를 지르고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동안 해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고들도 있고 작고 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저희에게 진짜 나쁜 기억으로 남은 게 없고 너무 좋게 다 해결되고 또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도 모든 기억들이 너무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느낀 이 행복을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저희에게 이 행복을 알게 해준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합니다.